볼까? 너무 잘 익었어. 와, 벌써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. 오, 시원해. 바람 소리 완전. 안녕하세요. 자켓머니입니다. 근처에서 한 2박 3일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캠핑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가 좀 예뻐가지고 하루 더 1박을 하고 가려고 이제 길렀거든요. 앞에 또 바로 계곡이 있어가지고 계곡으로 한번 좀 내려갔다 오려고 하거든요. 왼쪽으로는 계곡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개인 집들과 농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벌써 가을 하네요. 낙엽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날씨도 되게 좋고. 대추가 되게 크게 열려 있어요. 되게 먹음직스럽게. 여기는 약간 시골 풍경이 있는 그런 작은 미니 캠핑장. 여기도 계곡인데 놀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깊이,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 너무 깨끗해요.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바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가지고. 매미가 아직까지 있네. 제가 지난번 영상 찍은 매미 때문에 엄청 찝찝했잖아요. 안녕. 안녕. 오늘은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물이 안 나냐? 살짝?
완전 나무 부자. 와, 더운데 갑자기? 도라기도 좀 넣어볼까? 오늘은 진짜 맥주 안주? 오늘은 맥주 안주를 만들어서 저녁을 먹어볼까 하거든요. 맛있겠는데? 피자니까. 너무 잘 익었어. 엄청 잘 익었어. 오늘은 맥주랑 피자가 땡겨가지고 떡불에 구웠는데 고구마도 거의 익은 것 같은데? 오늘은 완전 호프식 저녁? 장작이 잘 안 붙네? 날씨가 조금 많이 쌀쌀해진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벌레가 많지가 않아서 좋은데요. 장작불에 구워서 그런지 약간 화덕피자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. 근데 냉동피자 치고도 괜찮네. 고구마도 되게 잘 익었어요. 맛있어.
지금 얘는 지난번에 제가 전구를 갈면서 이렇게 납땜한 부분이 떨어졌는지 얘가 지금 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. 보수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는데 타카 박는 게. 이게 힘을 엄청 줘야 되거든요. 커튼 좀 작업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커튼이 없는 거예요. 계속 찾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커튼을 좀 하고 싶거든요. 아이보리 색상으로. 그 지금 전구도 여기 지금 이쪽만 들어오고 이쪽은 지금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. 얘 지금 작업도 해야 돼.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걱정이 앞서네요. 지금은 차박하기가 되게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조금 덥기는 해요. 여기가 제천 쪽이거든요. 제가 머물렀던 그 캠핑장 건너편인데 도강은 아니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냥 길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또 괜찮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. 정식적인 캠핑장은 아닌데 그냥 개인 사유지 조그만 캠핑장인데 여기가 나무가 되게 예쁘게 지금 우거져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1박을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. 뭐 불멍도 할 수 있고 단지 샤워장이 없다 이거거든요. 오늘 지금 4일째 지금 이렇게 밖에 있는 거거든요.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하네요. 원래 2박 3일을 해도 좀 힘든데 저는 지금 3박 4일째거든요. 3박 4일째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고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또 평일이라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찍 좀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불을 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되나? 이렇게 하면 되겠다.
여기는 월악산 하늘 캠핑장 바로 앞인데, 근데 여기는 한 네 팀에서 많으면 한 여섯 팀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, 여기 또 주인 할머니께서 또 바로 오른쪽에 사시거든요. 가격은 잘 절충하면은 착한 금액으로 지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도 조용하기 좋네요. 근데 확실히 시골이라 그런지 새벽 5시도 안 되는데 닭이 막 울어대는 거예요. 저도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닌데 닭이 우니까 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이번에는 조금 멀리 와서 사박을 하고 가는데 이제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지금 차가 막히는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아요. 이제 저는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하고 저는 오늘도 잘 쉬고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